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오늘은 수중 촬영을 도전할 거예요.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반짝이는 메이크업부터 제 시그니처 밥 묶은 머리 위로 드레스와 깔맞춤한 민트 왕관도 썼어요. 개인 촬영하러 가볼게요. 촬영 작가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물에 들어가요. 생각보다 물이 따뜻해요. 목까지 잠기고 나서야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드레스를 물속으로 완전히 적셔줘요. 조명이 비치는 중앙으로 이동해요. 완전히 적셔진 드레스는 이제 물 아래로 퍼져요. 얼굴도 물속으로 처음에 물속 바닥까지 가라앉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꾸 떠오르는 몸 때문에 30분 정도를 가라앉는 연습을 했어요. 보통 처음 수중 촬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눈 뜨거나 웃는 거 그리고 포즈 취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가라앉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마음처럼 빨리 가라앉지는 않아서 계속 공기를 뱉어내며 시도했더니 조금씩 바닥에 닿더라고요. 옷마저 정리하기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헤엄쳐서 내려가 보기도 하고 드디어 무릎이 바닥에 닿아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침착하게 포즈도 취해봐요. 이제부터는 여유가 생겨서 눈도 크게 떠보고 웃어봐요. 드레스가 다리 밑으로 최대한 퍼져야 해서 항상 정리해줘야 해요. 정리하고 웃고 눈 뜨고 항상 기억해야 할 포인트. 이번에는 다른 포즈들도 도전해 볼게요. 천장에 큰 TV가 있어서 작가님이 참고용 사진들을 보여줘요. 저는 뒤로 눕는 동작에서 코로 물을 한 200ml는 마신 느낌? 손 동작도 최대한 우아하게 뻗어요. 머리카락도 드레스처럼 뒤로 날려야 해서 한 번씩 넘겨줘요. 근데 갑자기 웬 수중 촬영을 했냐고요? 원래는 가족 사진으로 4명이서 찍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는 엄마와 둘이서 찍게 됐어요. 총 4시간을 촬영했는데 개인 촬영은 각자 1시간 반씩. 엄마 촬영은 1시간 정도 찍었어요. 그럼 마지막은 모녀의 수중 촬영 베스트 컷으로